그렇게 현실이 된 특별한 집 함께 가볼까요? 경남 진주에 있는 한 전원주택. 그런데 전원주택이라고 하기엔 어딘가 소박하면서도 수수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평범한 집 같아 보이진 않는데요. 특별한 사연을 담은 오늘의 집사람. 이곳은 결혼 7년차 동갑내기 강호균, 정민희 부부가 사는 집입니다. 이 집에서 전원생활을 한 지도 벌써 2년째라는데요. 가로 3m, 세로 6m 컨테이너를 6개를 이어붙인 그런 구조입니다. 위에서 보니 확실히 알 수 있는 컨테이너의 흔적. 사실 이 컨테이너 하우스 우여곡절이 많았답니다. 이거 시공사 대표님이 이제 출장까지 가셔서 직접 이제 다 공수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오신 접이식 컨테이너입니다. 접이식 컨테이너요? 보통 60% 이상 공정을 마친 후 집터로 이동하는 컨테이너 하우스. 하지만 부부의 집터는 골목의 폭이 너무 좁았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집터로 갖고 와서 조립하는 특이한 방식을 택했던 거죠. 제일 크게 생각했던 게 디자인이랑 단열. 제가 콘크리트로 지은 집에서 살아봤지만 결국 외풍이 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벽돌집은 이제 주변에 벽돌로 지은 새 집들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 깝깝해요. 너무 초롱성 같이 느껴지고 너무 깝깝해서 못 살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이를 보시면은 그 밑에 이너하고 이 세판하고 용접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놓았을 때 자 볼트로. 정말 바닥에 단단히 고정됐네요. 밑에 기초 공사 해놓은 거하고 그 딱 달라붙게 그렇게 시공을 해놨기 때문에 태풍이 와도 끄떡 없습니다. 컨테이너 하나당 3천만 원 꼴. 89제곱미터 넓이의 컨테이너 하우스. 그 내부를 살펴볼까요? 먼저 현관을 지나면 끝과 끝으로 길게 뻗은 복도가 반깁니다. 컨테이너의 측면을 뚫어서 이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넓은 공간이 된 거죠. 일반 아파트처럼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그런 구조보다 집 안에서도 좀 많이 걸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선택을 했습니다. 컨테이너 두 개를 이어붙여 만든 아늑한 느낌의 거실 겸 주방. 집의 중심을 딱 잡아주고 있죠. 거실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요. 여기가 안방. 예, 여기가 저희 안방이고요. 심플 이즈 베스트. 컨테이너 하나에 붙박이장과 침대 정도는 거뜬히 들어갑니다. 안방에는 지저분하게 늘어놓는 걸 좀 싫어해서 그냥 간단하게 가구도 몇 개 없이 그냥 침대. 그리고 이쪽에는 다 옷장인데 옷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길래? 안 돼! 내 거야. 이런 옷들을 시중에서 정말 자주 볼 수 없는 이런 패턴. 나도 저거. 아우 끝난 줄 알았죠? 여기도 아내 옷이래요. 아 진짜 정리가 아 이거 큰일 났네. 한 칸, 두 칸, 세 칸이 전부 다 와요. 네, 세 칸이 제 거예요. 네 칸 중에 세 칸이 와이프 거고 네. 한 칸이 제 겁니다. 이사 오면서 그래도 반은 정리를 하고 반은 남은 건데. 이 집에는 두 가지 성격의 공간이 존재합니다. 거실과 침실이 공용 공간이라면 여기서부터는 개인적인 공간이라는데요. 그런데 평범한 욕실을 보니 일반 가정집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공간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도 화장실을 꼭 두 개를 했어요. 화장실도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저는 와이프하고 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치도 끝과 끝입니다. 여기가 제 화장실입니다. 아내의 화장실과 다른 점은 욕조가 없다는 것과 변기 옆에 의문의 물체가 있다는 건데요. 이것이 무엇인고. 샤워할 때 심심하니까 꼭 핸드폰을 끼워놓고 보면서 샤워하고.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부부의 모습은 집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남편의 취미생활이 무엇인지 한눈에 알 수 있는 공간을 지나면 바로 옆에는 아내 전용 취미 공간이 자리에 있는데요. 대충 훑어만 봐도 아내와 남편의 성격이 확실히 다르죠? 먼저 남편의 취미 방에는요. 자전거에 낚싯대. 이거 보물창고 아닌가요?
환자분들이 여기 줄줄이 서서 여길 떠나지를 못하고 계속 보고 계세요. 여기 남자들을 로망이라고. 아내 눈치 보지 않고 취미 생활을 한다는 남편. 베스만 이렇게 잡다가 바다로 전향을 하게 됐는데 물고기 종류보다는 그 오징어 종류를 많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징어요? 네. 제가 생선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낚시를 좋아하시는데 생선을 안 좋아하신다? 네. 정신적으로 받은 스트레스를 그날 받은 스트레스는 그날 풀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남편 호균 씨는 10년 경력의 119 구조대원입니다. 이웃을 위한 명예로운 직업이긴 하지만 생과사의 경계를 마주하는 일은 언제나 긴장의 연속입니다. 그냥 항상 좀 안전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조금 지원 같은 것도 조금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무엇보다 그냥 안전이지 안전. 제가 그래서 그냥 지금 제가 막 이렇게 못마땅한 것처럼 하는데 못마땅한 것처럼 하는데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좀 그나마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남편이 집 밖에서 스트레스를 푼다면 아내는 완전한 집순이파인데요.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집에서는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하는데 그 공연을 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공연이 필요한 곳이라면 전국 어디든 찾아가는 아내 미니 씨. 그녀의 직업은 행복을 두드리는 타악기 연주자입니다. 그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공연을 하면서 즐겁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공연을 하면서 사회 공헌 활동도 하고 네, 그래서 여러모로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많이 웃고 났다. 이게 한 사람들 앞에서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일을 하다 보니 쉬는 날에는 조용히 그림을 그리거나 좋은 글을 필사하는 것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죠. 이런 소소한 걸로 제 나름대로 뭐 창작한다고 생각하고. 저희 취미 활동에 뭐 방해가 안 되기 때문에 참 좋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에는 아직 자랑할 게 남았다는 남편을 따라 마당으로 향했는데요. 이것은 남편이 바다 낚시를 위해 큰맘 먹고 마련한 중고 카약입니다. 애장품 여러 과 맞바꾼 남편의 봄을 1호라는데요. 아이마냥 잔뜩 신이 나서는 카약 자랑에 심취한 남편. 구경을 하다 보니 문득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이거 이런 건 얼마예요? 어? 잠시 좀 가있어라. 안 되겠다. 너 궁금하겠습니다. 각자의 생활이 건강해야 같이 지낼 때도 조금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는 주의거든요. 어차피 서로 이제 각자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각자의 인생이고 한 번 사는 인생이고.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이자 인생의 동반자답게 쿵짝이 잘 맞는 부부. 오후가 되자 간식거리를 주섬주섬 챙겨 외출을 준비합니다. 뭔가 정신 상태를 조금 개조를 하기 위해서. 개조? 네. 해병대 캠프 갈래? 등산하러 갈래? 등산 갈게. 아, 그래. 가자. 남편의 체력 관리차 시간이 날 때면 부부는 자주 산을 오릅니다. 타인을 걱정하는 것이 직업병인 남편은 늘 아내보다 한 발짝 뒤에서 산을 오르는데요. 그렇게 오르길 한 시간. 드디어 절경을 자랑하는 월화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어찌 좀 상쾌하나? 좋다. 오랜만에 올라오니까. 바쁘게 지내왔던 시간들. 오늘도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집이란 원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집에서 나갔다가 아무 사고 없이 되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원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사히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고 싶은 형태를 이렇게 이미지를 해서